기본적으로 뭐 믿음과 의심에 관한 이야기고요. 뭐 거창한 말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관계에 중심을 둔 스릴러 장르물입니다. 가족이라거나 뭐 직장 동료라거나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심리 스릴러물이고요. 베일에 쌓여있는 딸과 그리고 딸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버지라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수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장르적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족관계의 이야기를 통해서 휴머니즘을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다양한 이미지는 그냥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. 이미지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오연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배님을 모델로 제가 좀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선배님은 그냥 선배님이 갖고 계신 우아한 느낌을 좀 많이 했었고 그 윤경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대중들한테 익숙한 친근한 이미지가 아닌 조금 중후한 매력 선배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포인트가 돼서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있었고 어진이는 똑부러진 한예리 배우는 똑부러진 면 그리고 재원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너무 순수한 면들을 좀 강조해서 캐스팅하고 싶었고요. 원빈 양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순간 제가 눈동자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미스터리한 느낌이 너무 좋았고 뭐 한석규 선배님은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뭐 그래도 언급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쓰셔야 될 게 필요한데 언급을 해주셔야죠. 한석규 선배님은 그냥 그런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완전한 제가 느끼기에 한석규 선배님 어떤 완전해 보이는 좀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남자가 딸 때문에 무너졌을 때 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클 것 같다. 그 점에서 좀 되게 매력적인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가장 달랐던 배우는 원빈 양 같아요. 아, 네. 원빈 씨, 그러니까 씨.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성숙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너무 발랄하기도 하고요. 감정도 너무 풍부해가지고 사실 원빈 양이 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잘 해내서 보는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치밀하게 준비를 했군요. 네, 치밀하게. 아, 좋습니다.